올라 벌스 아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녀석은 바로 삼성전자의 M.2 방식의 SSD인 960 EVO입니다. PC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저장장치로는 HDD, 하드디스크와 SSD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SSD를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자료 보관 및 대용량의 파일의 저장 목적으로 HDD를 사용하는 게 추세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제품마다 표기한 스펙과 실제 사용할 때 체감되는 성능의 차이가 심했고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용량으로 비교한다면 하드디스크보다 SSD가 고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까지는 내려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쾌적한 작업 환경과 빠른 처리 속도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NVMe 방식 M.2 SSD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960 EVO입니다. 저장 장치의 경우 용량에 따라 가격대가 워낙 심하게 바뀌기는 하지만 이 녀석의 경우 제가 구입한 1TB 모델 의 경우 계단 가격이 60만원이나 합니다. 일단 패키지 포장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내용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면 상당히 허무할 수 있습니다. M.2 SSD를 처음 보신다면 일반적인 PC 메모리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에 당황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보증서겠죠? 뭐 진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이 녀석과 비교해 볼 SSD는 삼성의 840 프로 모델입니다. 이런저런 데이터 수치나 기존 SSD 대비 몇 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치 후 실제 사용하면서 840 프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M.2 SSD 슬롯을 지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지원하는 메인보드의 경우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M.2 슬롯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꽂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사선으로 슬롯에 밀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안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사홀에 나사를 감아서 고정시켜주시면 끝납니다. 리뷰이기 이전에 저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모델이고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서 느낀 부분으로 진행되는 리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어느 정도 저장 공간을 사용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포맷 후 윈도우 클린 설치하고 나서 진행하는 테스트는 뭐 그런 결과들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두고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스펙상으로도 그렇고 보통 이런 제품에 게임을 하게 되면 로딩이 확실히 줄어들게 된다든지 온라인 멀티의 경우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로딩을 마치고 접속을 대기한다던가 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테스트는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매칭이 잡히고 나서 게임 데이터를 로딩 하고 로비 화면이 접속하기까지의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오버워치의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빠르게 로딩을 마친 후 로비 화면에 접속하게 되면 영웅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양쪽의 화면을 보시면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실감할 만큼의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배틀그라운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스펙상의 차이로 인해서 체감될 수 있을 만큼의 느껴지기 위한 작업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게임 환경에서는 HDD와 비교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겠지만 M.2의 SSD라서 기존의 뭐 SSD와 비교해서 신세계를 선사해준다고 할 만큼의 차이는 생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용량 및 다양한 파일을 읽고 쓰며 작업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저처럼 동영상 편집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특히 고해상도의 영상 및 이미지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존 SSD 대비 좀 더 쾌적한 작업 환경이 제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한 기대감 또는 동
존경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정도 스펙이고 저런 가격이라면 분명 대단한 성능을 보여줄 거야. 엄청나게 빨라지겠지 라는 생각들 말이죠. 분명히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만만한 가격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PC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해본다면, 과연 게임을 주로 하신다면, 혹은 웹서핑 아니라면 문서 작업 등등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PC 사용 환경의 쾌적함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성능 향상은 느끼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초기의 SSD가 그랬듯이 언젠가 M.2 방식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모델이 보여주는 성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닌 당연한 기준의 성능이 되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작업을 요할 때 이 녀석은 빛을 내는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토의 개인 채널에서는 좀 더 다양한 영상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펄스의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